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예! OTD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름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계절이죠. 6월이 됐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입고 계신지 궁금한데, 저는, 뭐, 반팔 짧은 거, 그다음에 긴 거, 막 여러 가지 섞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흰색 반팔 티셔츠에다가, 이게 자라 베스트 블랙 베스트인데 이거 FW 제품이거든요. FW 맞나? 맞을 거예요. 제 하울로도 갖고 온적 있는데 그거 위에다가 레이어드하고 그다음에 진주 목걸이 했어요. 귀걸이는 오늘 따로 안 했고 폴바이스 세일앤식에 찾고요. 그다음에 다크한 데님, 와이드 데님 롤업하고 신발은 망고의 스트랩 샌들 그린 컬러 요거 요렇게 매치했어요. 가방은 마르니 트렁크, 블랙.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일리 룩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깔끔하게 니트 베스트 룩에다가 와이드 팬츠 바로 입었으면 좀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롤업하고, 약간 통통 튀는 그린 컬러에 이렇게 스트랩 샌들로 너무 더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오늘도 되게 잘 맞게 맞춰진 코디가 아닌가. 만족스럽다는. 그리고 진주 목걸이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액세서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빈 공간 느껴지지 않는 룩이긴 한데 진주 요게 또 니트 텍스처하고 진주 그 겉에 컬러나 이런 느낌들이 저는 같이 매치했을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니트 입었으니 얼른 진주를 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입었고, 요거 자라 니트 베스트 사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요렇게 반팔 티셔츠, 흰 컬러, 흰색 컬러, 아니면 파스텔 컬러 같은 거에도 받치면 되게 예쁘거든요? 신발이 똑같이 화이트나 블랙이었으면 너무 심심했겠죠? 그린 컬러 너무 좋아. 아, 제가 그린 초록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식물들도 많이 보이죠? 제가 식물 키우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초록색을 제가 진짜 좋아해서, 아무튼 갑자기 왜이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신발 그래서 요런 그린 컬러 신발 있으면 되게 매치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 이제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오늘은 H&M 노란 색깔, 아주 연한 노란 색깔, 실키한 소재의 롱 스커트하고, 자라의 화이트 포플린 셔츠 안에다가 넣어서 입고, 가방은 마르니 트렁크팩 블랙 컬러, 그다음에 신발은, 베이자의 V10 신었어요. 여기에 앞에 한 팔찌는 안나르기사 제품, 뒤에 한 커프는 앙스모멍 제품이에요. 지금 한그 팔찌, 뱅글 팔찌하고 세트인 귀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오늘의 최종 룩입니다. 이제 조금 날씨 더워지면 이거 롱 새틴 스커트 입기 막 너무 땀찰것 같아서 6월달까지 자주자주 입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눈에 딱 띄길래 바로 입었어요. 여기는 운동화를 신어줘야 돼. 그래야 뭔가 약간 캐주얼한 그거를 집어넣어 주면서 좀더 옷이 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이제 이렇게 입고 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짜라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에요. 크림, 베이지, 블랙, 이 조합인데, 아무래도 날씨가 여름에 가까워지는 요즘 화이트, 슬랙스, 화이트 데님, 요런 게딱잘 맞는 시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의는 얇은 골지 느낌, 골지 주름이 쪽쪽쪽쪽 들어가 있는 티셔츠 같은 소재의 니트 가디건이랄까? 그런 뭔지 아시죠? 요거. 요건데 디자인 포인트가 이렇게 사선으로 뚝 이렇게 돼 있고 단추가 땅땅땅땅 달려 있는 상의는 포이어 제품. 하의에 입은 이 크림 컬러 슬랙스도 포이어 제품이에요. 지금 컬러가 화이트로 보이는데 실제는 조금 더 노란기 있는 크림 컬러예요. 여기에다가 신발도 블랙, 가방도 블랙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가방은 폴랜드 쇼퍼백 제품인데 제가 이거는 진짜 데일리라서 일주일에 정말 몇 번, 한 세네 번은 요거 들어요. 신발은 블랙 컬러고 얇게 꼬임 매듭이 있는 슬리퍼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신었어요. 제가 키가 163인데 기장이 발등 위에서 딱 끊겨서 찰랑해요. 적당히 유니크하면서 적당히 페미닌하고 이 사선, 이 디테일이 이쁘죠? 이뻐, 이뻐. 여기 이렇게 딱 트이는 여기까지 다 버튼이 있지 않은 사실 저는 상의가 되게 짧은 편이어서 요런 반팔 가디건이나 이런 가디건류 보통은 단추를 다안 잠그거든요. 막 두세 개만 잠그고 나머지는 풀러야 될 정도로 그런 몸뚱이인데 요거는 다 잠궜는데도 제 몸뚱이에 정말 딱이네요. 이쁘죠? 평범하게 입었는데 약간 포인트 있게 입는 약간 그런 느낌. 주얼리는 뱅글 팔찌 앙스모멍 제품 했고요. 볼드한 링기 걸이 했는데 요거는 빈티지 제품이에요. 그럼 전 이제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이제 린넨의 계절입니다. 린넨으로 뿜뿜해야 될 계절인데 반팔 린넨 자켓, 그 안에는 니트 크롭탑, 그다음에 하의는 와이드한 밴딩 린넨 팬츠 이렇게 매치하고 주얼리는 크지 않은 진주의 목걸이, 그다음에 귀걸이는 따로 안 했어요. 아, 팔찌. 팔찌는 안나루이사 제품 요거 했고 가방은 마르니 트렁크 블랙 요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블랙. 신발도 이렇게 얇은 스트랩이 있는 슬리퍼 요렇게 신었어요. 저는 반팔 자켓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자켓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거 협찬 받자마자 진짜 주구장창 입고 있는데 이 제가 반팔 자켓이나 블레이저를 왜안 좋아하냐면 말 그대로 블레이저나 자켓은 긴팔이어야지만 완성된 옷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옷을 팔을 걷어 입어야지 더 이쁜 느낌인데 이거는 반팔 자켓인데도 만들다만 느낌이 없고 제가 느끼는 저만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만들다만 느낌? 그 느낌이 없고 너무 예쁘고 멋스러워요. 진짜 너무 예뻐. 빈티지 바이브 있고 제가 빈티지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빈티지 바이브 있고 카라가 탈부착돼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린넨 자켓이라 이 린넨 자켓이 제가 갖고 있는 린넨 자켓 중에 지금 최애 1위예요. 1위. 그래서 저처럼 요런 빈티지 바이브 아니면 약간 좀 디자인 있는 자켓 찾으셨던 분들 이거 루에브르 제품 추천드리고 싶고 요거는 H&N 건데 밴딩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와이드 팬츠 중에서도 굉장히 통의 폭이 넓은 편에 속하는 팬츠라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완전 호예요. 너무 편해. 그리고 안에 입은 크롭탑도 H&M 제품. 아, 시계 했구나. 시계는 폴바이스의 세일앤 시계인데 가죽이고 블랙인데도 알도 작고 줄도 되게 얇아서 여름에 했을 때도 데일리룩에 했을 때도 좀안 더워 보이는, 그죠? 레더 시계 잘못 차면 여름에 좀 더워 보이잖아요. 막땀차 보이고. 땀도 실제로 차고. 근데 요거는 되게 괜찮아요. 각각 다른 브랜드의 피스지만 이렇게 한 톤으로 린넨으로 통일을 해서 셋업 느낌으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전 이렇게 와이드 팬츠 널널한 거 이거 입을 때 저는 그렇게 도시 여자가 된 느낌이에요.
뭔가 저는 H라인 스커트 착막 이런 거보다 이런 여유 있는 이런 팬츠를 소화할 때 뭔가 되게 도시 여자가 된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고 컬러가 밝은 그 린넨 컬러 그런 거기 때문에 가방하고 신발을 밝은 컬러를 들면 진짜 둥둥 뜨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블랙으로 끄죠. 이렇게 맞춰주는 게 룩에 조금 좀, 뭐지, 밸런스? 그런 거 깊이감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블랙으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오늘은 화이트 랩스커트하고 새틴 호피스커트 둘 중에 뭘 입을지 고민인 날입니다. 지금 상의는 블랙 티셔츠를 입었거든요. 그러면 둘다 일단 입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랩스커트 먼저 입어봤는데 이게 약간 무게감이 있게 축 하고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미니멀하고 무뚝뚝한 느낌이 잘 나는 스커트라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심히 입어주고 있는 스커트인데 너무 기본이죠. 그냥 블랙, 화이트, 무뚝뚝, 심플, 베이직. 그렇게 입고 가방은 마르니 트렁크, 신발은 얇은 스트랩 꼬임이 있는 슬리퍼 신었고요. 목걸이는 직사각형 펜던트 쬐끄만 거 하나 달려있는 거 그거 했어요. 작은 링 하나, 큰링 하나 이렇게 레이어드 된 거. 요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제 피어싱이에요. 진주. 짜라! 호피스커트에 신발은 휘뚜루 마뚜루 너무너무 잘 신는 올드스쿨 블랙 요거 운동화 매치했고 전 개인적으로 오늘 느낌이 뭔가 요 호피에 더 오고 있습니다. 뭔가 더 그죠? 오늘 제가 입은 것처럼 요런 뭐 호피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패턴감이 확 있다든지 존재감이 있는 그런 스커트들은 어떻게 코디할지 약간 난감하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블랙 티셔츠, 코튼 티셔츠 아무것도 없는 거 요런 거 입으면 웬만하면 그냥 데일리 룩이 되니까 패턴 있는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상의를 심플하게 해서 코디를 하시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